방콕 아 맞죠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신들께서 사인을 만나는 하고 남자면 게임 아닐까요? 비블로리요? 뭐 페이지나 뭐 관광플레나 뭐 이런 거. 저희도 지금 지방 사람이 많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알차지 않나 싶습니다. 도쇼와 함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도쇼를 보면서 성패를 얻는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요? 정말 사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네. 추석에는 아무래도 명절 음식을 먹어야 돼요. 아, 맞습니다. 명절 음식들이 지역별로 약간 다르잖아요. 맛도 다르고 특색이 다르니까 손평 저는 손평 원효원이들도 직접 드신 손편을 먹어야 되지 않나요? 청구에서 그 추수할 때 그거 먹어요. 원평? 월병 아이스크림 먹고 싶습니다. 저 라면이요. 저 스파게티 먹고 싶습니다. 오징어 국물랑 땡 먹고 싶습니다. 추석 같은 날이면 어떤 음식이라도 뭐가 네, 그 맞아요. 이게 가족과 더 쇼와 함께라면 어떤 음식이 맞아요? 유쾌해요. 네. 더 쇼와 함께라면 자꾸 그럼 잠깐만 더 쇼와 함께라면 유쾌라던데 방소리 하루도 더 열게 진대 너희의 소리 너무 잘해? 잘해서 몇 점이야? 현재 평균 몇 점이야? 왜 친구 왜 없냐? 언제 결혼할 거냐? 없어 죽겠구만, 힘들어 죽겠구만. 왜 자꾸 그러는 거야? 저희 이모는 항상 저보고 장가 언제 가냐고. 조금 있다가 많이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모. 연습생 때는 TV 언제 나오니? 아~ 가장 컸거든요. 아마 이번에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. 그럼 장소리보다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는 얘기를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. 말씀인데 듣기 싫은 전설이라며. 일이야? 좀 치우고 살다. 알았니? 안들림. 안들림. 달림입니다. 달림. 네, 안녕하세요. 달림입니다. 토끼네이트 아닙니까? 토끼네이트. 이제 활동 아무도 다치지 말고 즐겨서 잘 끝내자. 도와줘. 걸음 따라. 알겠어. 달림, 저는 이번 추석에 쉬게 해주세요. 외로워 죽겠습니다. 외로워 죽겠습니다. 도시에 꼭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업체에서 일찍 하자! 고맙다!